좋아요. 자, 이분 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을 잡고 있을 때 할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한 손. 그리고 이 손은 볼까? 한 손으로 볼까? 한 손 두 개 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할까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오른손 이렇게 소매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소매 잡고, 왼손이 상대방 손목 밑으로 가서 내 손목을 잡으세요. 이렇게. 손목 잡으시면 돼요. 밑으로 가서. 그 다음 힙을 살짝 들었다가, 양손으로 상대방 손을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지평선처럼 이렇게 쭉 위로 올리세요. 하늘 쪽이 아니라 내 머리 위쪽으로 위로 와주면 돼요. 자, 힙을 살짝 들었다가 허벅지 당기면서 손을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럼 그립이 잘 뜰게요. 다시 하면 돼요. 자, 이 손 잡고 대각선 오른손 잡고 소매 잡고 이 손을 아래에 받쳐요. 손목 아래에 받쳐서 내 손목을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양쪽 허벅지하고 양손으로 위로 던질 거예요. 위로. 자, 엉덩이 먼저 들고 허벅지를 당기면서 양손으로 상대방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뜯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뜯고. 자, 이 손 이제 왼손이 내 오른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오른손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오른손이 팔베개 만들어요. 이렇게 팔베개 이렇게 팔베개 만들고 이 손 팔짱 끼면서 상대방 칼락 그립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칼락 그립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요, 그립 잡고 아래로 들어가서 허벅지 힙 들었다가 양쪽 허벅지하고 양손을 머리 위로 당기고 손이 팔꿈치가 얼굴 라인에 가까이 오면 이제 왼손을 집어넣고 머리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베개 만들고 손을 꼬아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 칼라 그립, 멀리 있는 칼라 그립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제 오른손 놓고 상대방 귀 옆에 갖다 대요. 귀 옆에다가 손날을 갖다 대고 그립을 꽉 잡아요. 이렇게. 꽉 잡고 이 오른쪽 팔뚝을, 턱을 한번 숙여보세요. 이 팔뚝으로 얼굴을 살짝 보세요. 털어내. 툭툭툭 털어서 팔뚝이 목 밑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면 그대로 허벅지 당기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매달려요. 당기면서 매달려 주시면서 초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립 잡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초크를 넣으면 이거 안 돼요. 초크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립 잡고 손 밑으로 집어넣고 힙 살짝 들었다가 허벅지 밀면서 손 그립을 뜯어내면서 허벅지 바짝 당기고 팔꿈치가 얼굴 근처에 오면 왼손하고 머리를 사이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려게 만들면서 팔짱을 끼는 거예요. 상대방 팔에 팔짱 끼고 멱살 잡아서 오른손을 귀 옆에 갖다 대고 그립을 꽉 잡아요. 그 다음 팔뚝으로 툭툭툭 해서 턱이 열리게. 그래서 턱 밑에 있는 목에다가 팔뚝이 대면 돼요. 그 다음 양쪽 허벅지 당기면서 오른손을 매달리면서 팔꿈치를 살짝 올려주면 돼요. 이거 매달리면서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툭툭 들어가요.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샥. 그립 또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똑같이 뜯어내요. 이렇게 잡고 힙 들었다 위로 뜯어내고 자, 이 손을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이 손이 손 당겨오게 살짝 당기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당기는 순간 돌아가요. 이게 제가 밀려고 했더니 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이게 밀려고 했더니 역으로 당길 거예요. 당기면 팔꿈치가 몸에 붙죠. 그때 당기면 돼. 이렇게 그래서 손목을 잡아요. 손목 이렇게 손목 걸어주면 돼요. 손목 걸어주고 오른발로 상대방 골반을 밀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빼면 돼. 이 상태에서 이걸 밀고 이렇게 빼줘주시면 돼. 그러면 바로 키락이 걸려요. 다시 하면 돼. 지금 이 앞전 걸 해야 돼. 앞전 제스처를 쳐야지 상대방이 이 행동을 해요. 지금 방금 이걸 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행동을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이거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민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당길 거야. 이렇게. 그때 이게 팔꿈치가 보세요. 밀어내. 안쪽으로 밀고 손목 컨트롤 이렇게 주먹 부분 있죠? 해머링 부분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소매 놓지 말고 이렇게. 놓지 말고 나 상대방 엄지손가락 부분을 내 가슴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이고 오른발로 밀면서 엉덩이를 오른쪽 빼면 돼요. 천천히 하면 네, 바로 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안쪽 팔꿈치가 그게 안쪽 팔꿈치가 좋은데요. 그립 뜯어내고 자 이게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내밀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몸에 붙이려고 그래. 이 동작이 들어갈 때 봐요? 밀려고 했더니 땡기면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캐치가 돼. 캐치. 그다음 손등이나 엄지 부분을 내 몸에다 붙여요. 이렇게 몸에 갖다 대 이렇게.
그다음 오른발로 골반을 좀 살짝 밀어주면서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빼면 돼요. 빼주시면. 자.